네, 제 옆에 김태형 심리학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게 전국 대의원 대회가 아니라 전국 당원 대회입니다. 그죠? 명칭이. 이번부터 이재명 체제 와서 이게 바뀐 것이죠. 네. 어제 전반적인 평가를 좀 해주시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확인된 대회였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연임에 확정된 것도 물론이고 최고위원 쪽이 이재명 대표를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좀 실어줘야 되겠다. 이런 어떤 당심, 민심이 확인된 그런 대회였다고 보고요.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이후에 영수회담도 제안하고 뭐또 당대표회담도 제안했는데 그런 것도 뭐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좀 느껴집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저희가 준비한 이재명 대표의 수락연설 보시고 이재명 대표가 왜 연임에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연임으로 했는지 좀 얘기를 좀 분석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표의 수락연설 중요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그걸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이 희미해지는 대한민국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선 민생을 구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민주당의 힘으로 멈춰선 성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다시 꿈꿀 수 있는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노동은 보역이 아닌 자기 실현 과정임을 인정하는 노동 존중 사회로, 국민의 다양한 가치와 개성, 창의력이 존중되는 세계적 문화 강국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민주적 가치를 위협하는 모든 억압에 단호히 맞서 시민적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장해 갈 것입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 안보 정책으로 평화로운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확장하고 전쟁 위협을 벗어나 평화 공존, 공동 번영의 길을 찾겠습니다. 언론의 독립과 자유에 대한 정권의 침탈을 막아내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겠습니다. 자주 독립 국가의 자긍심과 주권이 훼손되지 않게 국민과 당원과 함께 강력하게 싸워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퇴행과 파괴를 막고 희망의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 꼭 만듭시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국민 곁에, 당원 동지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중요한 언어가 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소장님이 다시 한번 분석해 주시죠. 우선 현재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은 과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통해서도 계속 확인이 되는데요. 예전에 계속 자살자 얘기를 많이 하셨죠. 사실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자살자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두손 놓고 있는, 맞아요.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도도 잘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세계 자살률 1위 국가이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자살률이 또뭐한30% 정도 좀 증가한 아, 상황인데, 그런가요? 이런 심각한 상황.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표현에 의하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선 민생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그냥 지나가는 수식어가 아니고 맞습니다. 아주 절박한 이제 민중들의 삶을 이제 지칭하는 용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답답하겠죠. 답답하지. 본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호두가 항상 어떻게 보면 서민층에 맞춰져 있는 맞아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살아온 인생 자체가 그러하고, 또 자기 주변 가족이 다 서민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엘리트층이나 좀 소위 이제 부르주아니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다 괜찮아요. 사는 게 그렇지, 그럭저럭. 그렇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힘들지 않아. 그게 뭐 세상이 뭐 이러는데, 이재명 대표처럼 자기 친인척 가족 다이 빈민층. 또 살아온 인생 자체가 그러고 친구들도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이 항상 그 사람들의 처지에서 세상을 겪기 때문에 훨씬 더 처절하게 다가왔을 수 있어요. 자살자 맞습니다. 문제 같은 게.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아주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민생이. 이걸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야겠다.
이런 절박함을 느끼신 것 같고요. 그래서 경선 과정 내내 먹산이님을 가장 강조했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걸 이제 일단 뭐 살아야 되니까 사람이. 맞아요. 자, 그러고 이제 몇 가지 중요한 키포인트가 이제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 그것도 아주 특기할 만한 용어예요. 네, 네. 한국 사회가 노동을 천시하는 사회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만 해도 네. 육체 노동자를 경멸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청년들이 네. 육체 노동자 되려고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나라의 노동력을 아직 고갈시키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일부 사람들은 저 일자리가 없어서 그 생산직 쪽에서는 사람을 못 구하는데 네. 청년들은 지원을 안 하니까 외국인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청년들 욕하지 않습니까? 그건 청년들만을 욕할 문제가 아니고 청년들은 거기에 가서 육체 노동을 하면 평생 밑바닥 인생이라는 낙인이 찍힐 거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굉장한 두려웠겠죠.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풍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을 경시하는 풍조는 국가의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드는 맞습니다. 네. 예.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동 존중 사회 이라는 사람들이 사실 제일 이 세상에서 귀중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자. 네.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고요. 그 사람들이 민주당 당원으로 많이 저는 가입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좋죠.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거예요. 사실 서구 사회에서 그 복지국가라고 하는 맞아요. 그 북유럽 나라들은 노동조합의 지지에 의해서 그럼요. 개혁에 예. 성공한 나라들이거든요. 맞아요. 거기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한 7, 80%가 높고 네. 그걸 지지 기반으로 하는 이제 3인당 정권이 맞아요. 장기적으로 집권하면서 복지국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노동조합을 지원하는 행동들을 과거에 좀 해왔습니다. 네. 경기도지사라든가 성남시장 이럴 때 노조 탄압이 아니고 지원, 오히려 결성하는 걸 도와준다든가. 우리나라 노동조합이라는 게 반드시 블루칼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아, 어마어마하죠. 서비스 노조, 네. 비정규직 노조. 그렇습니다. 또 이제 사무직 노조. 아, IT 쪽도 있고. 그리고 자영업자도 사실상 똑같아요. 1인 노동자예요. 네, 자영업자도 원래는 네.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서 그렇지. 같이 묶여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좀 이번에 민주당의 당원으로 많이 가입하게 네, 되면은 네. 굉장히 그 수권 정당으로서 대안 정당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뭐 제 생각입니다. 네. 전 노동조합과 긴밀한 제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생각이 들고요. 노동조합도 현재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아주 가혹한 탄압을 받고 있죠. 엄청나죠. 네. 뭐 완전히 뭐. 그렇기 때문에 이해한 게 맞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동조합을 지원하고 네. 이재명 대표가 노동조합은 또 이재명 대표 개혁을 지원하는 네. 이런 체제로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 개혁을 달성하는 데서 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시민적 권리 얘기하면서 국민의 정치 참여를 장려했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를 썼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을 당원 중심 정당으로 만드는 것도 이런 목적의 일환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맞아요. 장기적으로는 좀 더 많은 국민의 정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개혁을 하실 생각이 있다. 네. 판단이 들고요. 뭐 그런 점에서도 중요한 표현이었고 그다음에 저는 요 얘기 꼭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셨더라고요. 외교안보 문제. 외교안보 문제. 전쟁 위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 위기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근데 전쟁 위기를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공동 번영의 길, 남북이. 그런 걸 반드시 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지금 윤석열 광복절 기념사 좀 이따 다루겠지만, 들어보면 심각하거든요, 지금 전쟁 위기가. 그런 점에서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절박함을 느끼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함께란 말 자꾸 하셨어요. 네. 함께 사는 세상. 예전엔 대동세상이라고 하셨는데. 행복한 공동체란 말도 진짜 맞습니다. 굉장히 네. 중요한 용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네. 사실 대동세상 아닙니다. 맞습니다. 대동세상을 표현하자면 행복한 공동체라고 할 수도 있고, 함께 사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고, 결국 큰데 같을 동자를 쓴다는 것은 다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평등해지고 사람들이 화목해지고, 그러니까 행복한 공동체죠, 그런 게. 요 사회가 이재명 대표의 꿈이란 말이죠. 이념이라든가 쓸데없는 대립 갈등이 아니라 네. 모두가 다 함께 살 수 있는 그렇습니다.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도 자주 썼어요. 네. 한 예전부터 얘기했던 대동세상에 대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것을 결국 실현하기 위해서 믿을 건 윤석열을 믿을 수는 없고 조금이라 양보할 거라는 기대도 할 수 없고 네. 국민들밖에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 싸워나가겠다. 하는 이제 결의를 좀 다지는 자 그럼 우리 심리학자로서 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왜 당원들과 국민들은 여론조사 30%까지 했으니까요. 네. 85%의 압도적 지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77%였습니다. 네. 무려 15% 이상 차이가 났는데 네. 그것도 한 번 했잖아요. 네. 두 번째 하겠다는. 두 번째 한다고 해서 뭐 난리가 났잖아요. 뭐. 네, 맞습니다. 일극체제다. 이재명 사당화다. 뭐 오돌 언론이 떠들어 했는데 네, 그랬습니다. 왜 그걸 국민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당원들이. 왜 이재명을 이번에 또 당대표로 왜 선출했다고 보십니까? 당원들의 마음은 뭡니까? 심리는 뭡니까? 우선 지금 전체 국민들 대부분이 그럴 거라고 보는데요. 네, 윤석열 얼굴을 단 하루라도 더 볼 수 없다. 맞아요. 볼 때마다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 것 같다. 뭐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게다가 아니 가만히만 있어도 화가 나는데 나날이 더 나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뭐 7일 행위, 매국 행위 이것 때문에 또 논란을 빚었고 네. 국민들은 거의 미칠 지경인 거죠. 지금 맞아요. 윤석열 때문에.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먹고 또,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거의 저도 도 닦고 있습니다. 네, 네. 하는 집 보면 뭐 거의 뚜껑이 열려서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결국 지금 국민들은 탄핵이나 퇴진을 통해서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조기종식시켜야 된다. 윤석열 정권은. 네. 여기에 대해서 거의 처절한 요구를 갖고 있다. 저렇게 보거든요. 네. 한반대로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근데 이렇게 국민들이 이런 이제 강력한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정치인을 필요로 할 것인가 하는 네. 점입니다. 무엇보다 윤석열은 포악무도한 네. 독재자 아니겠습니까?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이잖아요. 맞아요. 거부권 지금 19번 행사했나요? 21번입니다. 21번입니까? 기네스북에 아마 오를 것 예. 같은데요. 조만간. 존경하는 이승만 네. 다음이랍니다. 네. 예. 이승만을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아나무인 포악무도 그 다음에 또 위험하게 그지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네. 이런 사람과 싸울 수 있는 사람 누가 돼야 되겠느냐. 네. 뭐니 뭔데 해도 전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싸움 잘해야 됩니다. 싸움 잘해야 돼. 근데 싸움을 잘하는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제가 볼 때는 역대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 중에서 첫 손에 꼽힐 만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싸움 잘합니다. 한번 붙으면 물러서지 않는 네. 강한 전투력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걸 보여줬고요. 과거에. 네. 과거에 성남시장, 네. 경기도지사절에. 하루 과정에서. 네. 또 뭐 민주당 내에서 수박들한테 그렇게 공격당하고 반개혁 세력한테 두드려 맞으면서도 악착같이 버티면서 뚫고 예. 나가는 걸 보니까 몸집도 좋아요 아주 네 맷집이 대단하죠 맷집 몸집이라 맷집 네. 국민들이 볼 때는 네. 저만한 정치인은 없겠다 뭐 설사 좀 흠이 좀 있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서 저만큼 잘 싸울 수 있는 사람 별로 없겠다 그게 첫 번째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좀 생각하고요 네. 네, 두 번째는 결국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공익성의 문제인데요 네.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실망을 계속했던 이유는 결정적인 순간에 국민을 배신하고 맞아요. 사익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국민들은 공익적 정치인들을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사적 이익이 아니라 네.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네. 정치인들을 이제 필요로 하고 있다. 드물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들의 눈에 비치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은 언론에서는 뭐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악마로 막 묘사를 하고 있지만 예, 예. 공익적 정치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거든요. 저 과거에서부터 저도 그렇게 분석을 해왔고요. 네. 이제 그런 데서 이재명을 뽑으면 국민을 배신하지는 않겠다. 공익을 추구할 것 같다. 그리고 개혁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것 같다.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급진적인 정치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 뭐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맞아요. 얼마나 진보적입니까? 이런 점에서도 국민들은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 정치는 아니냐. 근본적 개혁? 예, 그걸 추진할 수 있는 네. 기본사회 같은 그런 거에 대한 희망을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그러려면 민주당을 이재명의 당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라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전략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재명 대표가 힘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할 수 있게끔 수박들이 발목 못 잡게 방해받지 않게 네. 이재명의 당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서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이재명 지원 세력들을 대거 지원하는 이런 어떤 전략적 투표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겠네요. 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미 낙선했지만 그래도 네. 단추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몽주 후보가 그 극적으로 떨어졌어요. 네. 지표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것도 결국 당원들의 힘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판단한 거예요. 막판에 판단을 해버렸어요. 네, 네. 전략적 투표를 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전봉주가 낙선하게 해서 다른 사람 두 사람을 찍어준 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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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이제 이현주, 뭐 김병주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현희도 들어가고 그런 거는
어떤 의미를 볼 수 있습니까? 우선 정봉주 후보가 초반에 1등 했잖아요. 1등이었죠. 예. 네. 왜 그러냐면 정봉주 후보가 그 피해자라는 느낌. 맞아.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혹한 탄압을 받아서 계속 고배를 마시고 불운을 겪은 정치. 맞아. 그래서 일종의 조국 전 장관 비슷한 느낌. 그 안 됐다. 안 됐다.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한 번은 하게 해줘야지. 이게 이제 하나가 있었고. 네. 또 하나는 정봉주 후보도 싸움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리하고 말도 막 시원시원하게 하고 하니까 네. 윤석열하고 잘 싸우지 않을까 하는 기대. 네. 이런 게 복합되면서 정봉주를 이제 밀어준 거예요, 초반에. 근데 이제 그 사건이 터진 거죠. 명파리 사건이요. 네, 사석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감이 못 되네요 하는 이제 발언이 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그 발언이 나왔을 때 네. 정봉주가 처신을 잘못했어요. 글쎄 말이에요. 제가 볼 때. 맞아요. 그때 그 발언이 공개되자마자 바로 사과했어요. 사과했어야 돼. 사과하고 그거는 사석에서 술 취해서 그냥 확 김에 한 소리고 전혀 그렇지 않다. 내 본심은 아니다. 그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과했으면 수습이 됐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정봉주라는 사람의 스타일을 보니까 과거에도 그런 경우에 사과하는 쪽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공격해. 네, 정면 돌파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역공을 취하는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팔이라는 얘기를 꺼낸 거 아니에요. 명팔이라는 얘기를 꺼낸 게 제가 볼 때는 실수다. 생각이 들어요. 도발적 언사입니다. 일단 이게. 그 사실 사람들 비하하는 때 쓰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뻔파리, 용파리, 그러네. 폼파리. 이게 비하예요. 그냥 장사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하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명팔이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용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일종의 모욕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예, 열심히 난 이재명 지지하고 기본사회에 동의하고 해서 지지했는데 명팔이라고 얘기하는 거. 내가 판단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것인데. 그렇죠. 내가 한 표 줬는데 왜 맞습니다. 나보고 명팔이라고 그래. 그렇게 느낄 수 있었다라. 당원의 주권성을 완전히 타격화 시켜버린 거지. 맞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반감을 산 게 있고. 맞아요. 또 민주당 분열에 일조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이 발언 때문에. 뭐 명팔이 얘기 나오자 반발이 상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원들끼리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당원들 볼 때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사람이 저렇게 경솔하게 저기서 저런 짓을 해? 네. 반성은 안 하고. 그러니까 정봉주에 실망했어. 네. 그리고 만약에 뽑아주면 의혹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사과를 정확하게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들어가서 혹시 자기가 말한 대로 이재명 대표가 뭐 하려는 거에 딴지 걸고 방해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예. 아 그럼 안 되지. 위험하지.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재명 대표 지금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그렇지. 되는데 정봉주 같은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어떤 우려 때문에 표가 나중에 전략적 투표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표를 물어주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 그러면은 뭐 최고위원 당선되는 다섯 명에 대해서 다 평가는 어렵겠습니다만 어떠한 조합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당원들이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전 실어줬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최고인 다섯 명도 친정 최고위원을 뽑으려고 애썼다 당원들이. 그게 이제 극적으로 표현된 게 바로 정봉주의 탈락과 다른 분들의 당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최대한 표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재명 대표를 얼마 지지해 줄 수 있느냐, 뒷받침해 줄 수 있느냐 이걸 기준에 상당히 두고 있었다. 그렇다면 뭐 일각의 우려대로 이재명 너무 단일 체제로 굳어지는 거 아니냐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말이죠. 저는 이 형식 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아, 형식 논리다. 극단적, 극단적인. 뭐, 예를 들면, 뭐, 6대4가 되면 민주주의고, 뭐, 9대1이면 독재다. 이거는 형식 논리입니다. 단세포적인. 네. 내용이 문제는 내용.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유고랑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네. 예, 예. 80년대. 예, 학번이니까. 근데 저희 과에서 수업거부 투표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총학생회에서 요구한 거죠. 수업거부 투표를 해서 수업거부를 결의해달라. 오. 그래서 이제 과에서도 수업거부 투표를 하게 됐어요. 네. 근데 90몇 퍼센트가 찬성했습니다. 그래. 일국 체제네. 일국 체제죠. 그러니까 막 흥분한 그 북학생 그 약간 이제 보수적인 일어나서 막 화내고 다양성이 아니다. 이거는 뭐야 북한도 아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 뭐 90몇 퍼센트 학생들은 저 역시 저 인간은 안 돼. 자, 근데 이게 이제 저희 과가 파쇼화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네. 그 당시에 그 결과를 두고 다른 과보다 많이 높게 나왔어요. 부러워했습니다. 아, 그래요? 사람들이. 어, 너희가 대단해. 그 정도 나왔어. 국문만 하는 줄 알았더니. 가드시도 많이 나가고. 자, 이게 파시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그 당시에 전두환 정권 타도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가 나온 거예요. 네. 저는 훌륭한 정치인에게 절대적 지지를 보내는 것이 뭐 일극화니 뭐니 이런 식으로 묘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해방 직후에 진구나 여운형 선생이 대선 단일 후보로 나왔다고 가정해 보시죠. 네. 몇 퍼센트 정도 나왔을 것 같습니까? 예. 90몇 퍼센트 나왔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승만이 기어 들어와서 설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아, 그러면 독재다. 한국인들은 다 파시화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결국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국민들이 왜 그렇게 뜨거운 지지를 보내고 있느냐, 왜 압도적인 득표율이 나왔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독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대동세상이고 함께 사는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적임자로 이재명 대표를 보고 있다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 등장했다. 핍박 속에서도. 그건 한국 정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또 의의 있는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소장님이 보실 때 향후의 민주당은 네. 이제 어떠한 과제와 어떠한 내용, 어떠한 방향을 가져가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이제 이게 태스크가 됐어요. 임무가 네네. 됐어요. 네. 최대의 과제는 국난 극복이죠. 국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조기 종식과 저는 국난 극복은 동의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지 못하면 국난을 막을 길이 없다. 가장 그게 첫 번째 네, 해야 될 일이죠. 국가 멸망을 일단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윤석열이 지금 나라를 완전히 거덜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해야 된다. 뭐 최우선순위로.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대표적인 이제 뭐 네. 생각하겠지만. 대표적인 건 이제 전쟁을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전쟁을. 예, 윤석열이 지금 그 광복사에서 전쟁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것부터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의회 내에서 여태까지 나름대로 잘 싸워왔어요. 네. 근데 윤석열이 계속 거부권 때리고 국민의힘에서 뭐 한동훈이 지금 아직은 협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예예. 예. 당대표 회담을 하고 나서는 어쩔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을 흔들어내지 못한다면 장외투쟁을 빨리 결합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밖으로 나와야 된다. 나와야 돼. 그래서 장내외투쟁을 동시에 해야 된다. 그래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과 네. 당대표회담을 동시 제안했어요. 예. 둘이서 대가리 터지게 생겼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그래요? 받을까 말까. 왜냐하면 예, 둘이 싸우잖아요 지금. 아 맞아, 둘이 싸우고 있어. 둘이 싸워서 너 죽냐 나 죽냐 뭐 이제 싸움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저걸 활용해서 윤석열을 칠 수 있지 않을까. 한동훈이가 그런 짱구로 굴릴 수 있거든요. 한동훈이가 좀 받아가지고 특검법 어떻게 잘 합의해서 처리해가지고 윤석열 연맹 해볼까. 그리고 뭐 탄핵도 한번 해볼까 이 기회에. 왜냐하면 민주당과 한동훈만 합작하면 윤석열 탄핵이 가능하잖아요. 가능한 거지 뭐. 네네. 그러니까 머리 돌아가는 거지 막. 아 이거 어떡하지 받을까 말까. 근데 윤석열은 거꾸로. 한동훈 작살 내려면 이재명하고 어떻게 손잡아서 좀 해보면 안 될까. 영수회담해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해요. 복잡해. 네. 또 이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받았는데 안 받으면 골치 아프잖아 저희가. 무슨 얘기했는지 궁금하기도 할 테고. 그러니까 이걸 던진 거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수예요. 그러니까 분열을 획책하고 상대방한테 기회를 열어주는.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만 끌어당길 수 있어도 반윤석열로. 그래도 민주당이 의회 내에서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의 이제 활동도 잘 하시니까 하고 그것만은 안 됩니다. 이제 국민항쟁이 타올라야 됩니다. 마침 여름이 끝나가고 있으니 맞아요. 가을부터는 좀 선선해지면 국민항쟁의 불길을 좀 당길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비전도 끊임없이 제시를 해야 됩니다. 아까 수락연설에 네, 나왔던 얘기도 네. 기본사회를 좀 더 많이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으로 자리잡게 해야 되지 않겠냐.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비전을 제시하면서 윤석열 빨리 끌어내리고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자.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자. 이런 걸 계속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기본사회에 나오는 기본소득, 또 뭐 청년소득, 네. 또 노인소득, 농민소득 이런 기본주택, 이런 부분만 잘 된다, 실현된다라고 국민들이 신뢰하게 되면은 네. 완전히 바뀌죠, 이게. 그렇습니다. 가능한 거고. 그렇죠. 단계적으로 가면 되는 네. 것이고. 그리고 예전에 연설에서도 그런 얘기를 예. 하셨는데, 가능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지금은 이걸 안 하면 미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사회 자체가.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아직도 그거 갖고 반대하더라고. 저도 네. 한번 자리에서 한번 대학 동기하고 싸웠는데 그 네. 문제로 싸운다고 논쟁을 했는데 그들은 불가능하다 그러는 거야. 양보할 생각이 없으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 이 기본소득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재명 대표 되겠습니다. 아. 안 하면 미래가 없는 문제. 그러니까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인류가 예. 사실은 이제 기본사회 같은 사회로 나가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IT 혁명이라든가 AI 혁명이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네. 빈익빈 부익부, 부의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계속 두고 둔다면 AI 혁명이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네. 극소수의 부자들은 천문학적인 부를 쌓겠지만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민생난에 처하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인류가 도달한 풍요 수준은 네. 인류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 뭐 사실 뭐 어떤 경제학자는 하루에 4시간씩만 일해도 다 먹고 살 수 있다. 지금의 과학기술 수준이면. 그러니까 생산력이 그 정도 발전했다는 거예요. 안 나눠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근데 나눌 생각이 없는 자들은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인류가 이걸 나누지 않으면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해질 텐데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들, 소위 네. 99%의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져서 소비를 못합니다. 그럼 소비를 못하면 자본가들이 아무리 물건을 많이 생산해도 네. 판매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지금 장기 불황 상태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내수가 없어서, 네. 그러니까 소비가 없어서, 수요가 없어서. 지금 수요 부진에 의한 불황이거든요, 사실상.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 네.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총선에서의 경선 과정에 네. 당원 주권이 실현된 거, 네. 또 이번에 전국 당원대회에서 당원들이 판단하고 당원이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이 작품을 만들어낸 거, 이거는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네. 어느 유럽의 서구 민주주의 국가보다도 민주주의 위기 시대에 네. 한국의 대중정당인 민주당이 이재명과 이 정당과 퇴락해가는 의회를 다시 국민 손에 돌려주는 이런 네, 역할을 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행정권력, 이재명, 아니, 윤석열 권력, 행정권력과 사법권력도 이제는 국민의 손으로 갈 수 있는 맞습니다. 이러한 실험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그게 들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고 네. 국민 참여를 얘기하는 것도 저는 그쪽이라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실질적으로 국가의 모든 권력들을 국민들이 장악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네. 얘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네. 한국 국민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역동적이고 위대해요. 개혁적인 맞아요. 사람들이에요. 제가 한국인의 심지를 따로 분석한 책도 썼습니다만 그래요? 네, 한국인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책도 썼는데 뭐 한마디로 한국인은 좀 대모의 민족이랄까요? 우병, 동암, 밀란부터 시작을 해갖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왔어. 현대사만 해도라도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지. 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프랑스가 이번에 올림픽 하면서 프랑스 대혁명도 우려 먹었잖아요. 자기들이 프랑스 대혁명의 나라다 이걸 막 내세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국에 와서 명함도 못 내밉니다. 맞아요. 예, 우리는 그런 거 맨날 해요. 틈만 나면.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국민성 이제 훌륭한 민족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쉽게도 젊은 세대는 지금 걸 많이 잃고 안타까워요. 예, 싸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잔존 세대라고 할까요? 공동체를 경험했던 이 나이든 세대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네. 이 시기에 완수를 못하면 미래가 상당히 투명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사람들이 절박성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지금.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 차원으로만 얘기하면 박근혜 탄핵 이후에 국민들이 엄청난 성장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자신감. 자신감. 그래서 이제 서구에서 얘기한 효능감이죠. 정치적 효능감. 이런 것들을 갖게 되면서 국민들이 관망자, 뭐 이제 때로는 선거 때는 심판했지만 평소에 관망을 했던 사람들에서 적극 참여하는 주체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이재명 대표가 결합되면서 맞아요. 당내 민주주의로 지금 실현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은 일부 몇몇 개파나 정치인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당으로 회귀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국민들이 통제하는 정당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개혁성이 강화된다는 얘기랑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성공한다면 민주당을 통해서 아마 국가까지도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민주주의의 진정한 완성 아니겠어요? 한반도의 평화가 실현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로 이어지는 것이 엄청난 일을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